광고 사진, 그러니까 오늘은 광고 사진 구도의 이해와 조명 촬영 기법입니다. 조명과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제 톡으로 오픈 채팅방에 사장님께서 여러 사진들 보내주신 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이게 지금은 이거 철거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반이 내려앉아가지고요. 부시고 있더라고요. 이쪽에다가 방파제 새로 쌓고 있는데, 맑은 어느 날, 등대, 이거는 정식 등대는 아니고, 좀 작은 거더라고요. 가운데 정중앙에 1.2실 해가지고 찍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찍는 스타일이죠. 자, 다음 사진 보게 같은 거 사진입니다. 옆으로 한 발짝 이동을 해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정중앙에 있는 거랑 옆으로 이동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수 있는데 이건 호불호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을 때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겠고, 이렇게 조금만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쪽 공간이 조금 넓어지면서 여기다가 어떤 글씨라든가 텍스트 같은 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정면이 딱 좋은데, 정면 촬영 사진 위주로 촬영하셔도 되고, 추천하는 구도는 이렇게 살짝 비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등분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3등분 할수 있는. 그걸 항상 켜놓고 쓰시면은 사진을 찍을 때, 물론 여기에 정확하게 딱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요 구도 안에 들어가게 찍으면은 사진에 대해, 보는 사람, 감상자 입장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우연히 이렇게 찍혔어요.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찍다 보니까 하늘과 바다를 3분의 1 남았고요. 요 선에다가 등대를 다 붙이려 했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 기억해야 되는 추천구도 하나가 요겁니다. 이게 4대3. 4대3 비율일 텐데요. 16대9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3등분을 대여 나눴을 때 ABCD 점이 4개 생기는데, 이 부분이 주제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요 사진, 요 소나무 사진. 살짝 옆으로 비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정중앙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선으로 조금 애들이 옮겨, 그니까 요, 이, 소나무의 나무 덩어리를 주제로 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만 조정을 하면은, 요 기둥을, 나무 기둥을 이쪽에 놓고, 이쪽 소나무 이파리를 주제였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구도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보기는 좋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주에 있는 어떤 펜션인데요. 담을 한 3분의 1 정도로 위치에 깔고 나무를 그 위치에 깔았습니다. 이 나무를 지금 제가 사계절을 찍고 있고요. 찍는 그 위치에 조그만한 맨홀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지금 1년 반 정도 찍었는데, 아직 눈 쌓인 건한 번도 못 찍었어요. 눈 쌓인 거 찍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찍으면은 사계절이 완성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런 작업이 있고요. 지금은 이건 없어졌습니다. 공사 중이라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한대요. 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좋은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그래서 애월읍 건네리인데요. 그럼 되게 시골이잖아요. 전 시골이면 다 비포장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맨 땅이 없어요. 그냥 다 포장된 그런 노지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선을 중심에 잡았고, 주제가 위치를 이쪽 선에다가 잡은 부분이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춘다기보다는 그렇게 의도를 하고 촬영하는 게 구도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부분이겠고요. 이건 계룡산 동학사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그 동학사 절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은 요 정자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계절 촬영 중에 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의도해서 찍은 게 아니라 나중에 찍고 나서 요 구도에 맞는 사진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게좀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부분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어디서 곡물, 곡식 종류 이렇게 선식하는 데였던 걸 기억합니다. 각종 그 선식 재료들 다 갖고 와서 촬영하는 도중에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촬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구도를 이렇게 잡은 부분. 혹은 이게 이쪽으로 와도 되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와도 되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와도 되겠습니다. 덕유산 휴게소에 있는 돈가스 우동입니다. 아, 덕유산 휴게소가 맞나요? 거기 있는. 자, 이거는, 그 3등분에 맞춰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여기다 놓고 자릅니다. 보통 카페 같은 데서 사진 찍으실 때도 내가 먹고 있는 잔이라든가 이거를 가운데다 물을 배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습니다. 네,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요 점에 맞춰서 대략 그쪽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거지 정확하게 아주 막 오차 없이 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으로 촬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건 다 소품이고 바닥에 한지 깔아서 촬영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소품 촬영은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풍경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송리산 법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금동 미륵 불사인가요? 이게 굉장히 높죠. 3m라든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하나 찍는데 보통은 정면에 놓고 크게 많이 찍거든요. 거기다가 그 옆에 있는 이게 팔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천만 밑에 살짝 넣으면은 뭔가 조금 변화 있는 사진이 있는 것처럼 촬영이 됩니다. 이게 사진이 좋다라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구도를 응용을 할 때 그렇다는 부분이겠고요. 이런 인물 촬영할 때 전신을 찍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신을 찍을 때는 이 부분에 얼굴 오게끔 좀 더 가까이 가서 얼굴 촬영할 때는 이 부분에 눈이나 얼굴이 오게끔 보통 이제 눈이 오게끔 많이 촬영을 하죠. 그런 부분입니다. 모델은 저희 큰아이 큰딸을 어렸을 때 네. 자, 이건 이제 저를 찍는 부분인데 아까 그 등대입니다. 셀프 촬영을 한 부분이에요. 거기서도 등대를 요선에 맞춰 인스타가 정방형이잖아요. 정사각형에 찍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로 세로 그런 거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을 하나 넣고 인물 촬영 저를 여다 놓은 겁니다. 보통 이게 가장 일반적인 셀카 촬영할 때 정중앙에 넣기보다는 살짝 옆으로 틀린 게 좋고요. 그럼 초점이 저 뒤에 맞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핸드폰은 전부 다 얼굴에 초점이 맞히게끔 자동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꿔도 자동으로 이 설정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저희 이제 프로필 사진 이게 한 15년 전 사진입니다. 그땐 조금 얇았어요. 지금 많이 두꺼워졌는데. 자, 이때도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거울을 촬영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이 3등분을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눈을 그 A점에 딱 오게끔. 이건 자르지 않고 전체 프레임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정중앙에 놓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느낌이 좋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그래서 구도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지난주까지, 사장님들 보내주신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감상은, 뭐 잘했어, 못했어,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촬영하신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실내 촬영을 하셨어요. 실내 촬영을 하셨고, 디저트 카페 같은 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잘 된 부분은 수평을 너무 잘 맞추셨어요. 반짝하지 않습니까? 수평 맞추는 거. 그리고 이걸 의도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위간격과 아래간격을 아주 또 정확히 잘 맞추셨고요. 이쪽 잘린 부분과 이쪽 잘린 부분의 크기도 역시 같습니다. 의도하진 않으셨지만은 이 화면을 보셨을 때 촬영하신 사장님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게 보였기 때문에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론을 알고 찍으면은 조금 더 연출된 사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실내에서 바깥 뷰를 찍으신 것 같아요. 전 이런 거 찍을 때 추천해 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수평은 잘 맞추셨습니다. 이 윗부분을 자르지 않고 넣으면은 액자 프레임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깥에 보여집니다. 실내 촬영할 때. 물론 이게 높아가지고 촬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촬영 거리에 가능하다면은 이 위에 프레임을 보이게끔 하면은 나름 액자 같은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좋고요. 자, 이런 부분들 실내에 너무 깨끗합니다. 이게 뭐 새 집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이 틀을 자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틀을. 그리고 이제 천정이 보이거나 바닥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천정이나 바닥이 보여 더 넓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참조해요라면은 핀터레스트나 혹은 인스타 같은데 요 관련 키워드 넣으면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외국 주택들 좀 많이 넣죠. 요 사진, 아까, 그 창틀이 여긴가 봤어요. 통창 찍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거실 끝에서 찍었으면은 이게 액자 프레임처럼 잘 나왔을 것 같고요. 요 사장님 사진 기술이 이 수평을 너무 잘 맞추세요. 수직 수평을. 자, 그리고, 하늘도 촬영을 하셨는데, 제가 자좀 계속 잘라서 보여드렸군요. 자, 요게 이제 원사이즈입니다. 원사이즈. 이렇게 원사이즈. 통창의 윗부분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점하고요. 자, 하늘을 이렇게 찍었는데 아까 3등분 그 구도로 봤을 때 이 부분 조금 더 위로 올려졌으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촬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이 하늘을 주제로 해서 넓은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올라와졌으면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트리밍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자르면은 여기는 자연스럽게 3등분이 됩니다.
요 부분을 좀 자르면은. 그래서 촬영하실 때 16대 9보다 요 사장님처럼 4대 3 비율로 찍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에서 16대 9 화면 꽉 채워서 찍는다고 해서 그만큼 크게 찍히는 게 아니라 원본을 이렇게 찍히는데 카메라 폰에서 만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촬영되는 부분의 일부분을 유실되는 거죠. 그래서 4대 3으로 찍고 나중에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게 훨씬 이롭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자, 요 그림 정중앙에다 수평선을 맞췄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고. 여기다가 저는 이제 사장님들께 요 부분을 조금 줄이거나 하늘을 좀 줄이거나 해서 이 정중앙을 피하라는 거죠.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3분의 1 지점으로. 만약에 이거 제가 촬영했다 그러면 전 정중앙에 위아래 맞춰가지고 반듯하게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찍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호불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반사 유리 같은 부분인데 반사가 잘 안 되게 잘 찍으셨습니다. 하늘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꽃 촬영하는 부분은 꽃이 촬영되시기 때문에 아까 얼핏 봤을 때 꽃 사진 되게 많은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것보다 같은 눈높이에서 가까이 다가가서 찍는 게 더 이쁩니다. 그리고 꽃도 음식 촬영 모드로 찍으면은 그 주제 부분만 환하게 나오고요. 주변이 다 뭉개집니다. 그리고 자기 이거 굉장히 잘 찍으셨어요. 이 밤에 지금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사진을 찍으셨다는 거, 또 그게 있고요. 안에 가게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 되게 따뜻하게 보여줄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눈보라가 치고 있다는 자체는 촬영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아까,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넓게 찍으시기 어렵습니다. 넓게 찍으면은 조금 더 내가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이 넓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불 켜놨잖아요. 요 느낌이 아까 그 사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눈 막 내리고 바닥에 눈 쌓여 있는데 이 안에 가게가 이렇게 환합니다. 이것도 좀 넓게 찍었으면은 두 사진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 어두운 배경에다 이 부분만 여기 밝은 부분을 따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사진이 더 있으시면은 그 사진을 혹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라도. 그리고 자, 아까 프레임, 아까 창틀 프레임 얘기한 것처럼요. 통창, 이 프레임 자체가 나오는 자체가, 인스타 감성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되게 보는 사람으로 해서 좋아할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런 감성. 수평도 아주 잘 맞추셨고요. 혹시 인스타에 올라가 있나요? 아니요. 네. 저희 꽃. 건물들은 넓게 찍는 게 좋지만은, 이런 정물들은 가까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찍는 게. 여기 가까이 들어가기에 이 울타리도 있고 너무 멀었다 그러면은, 당겨가지고, 핸드폰을 줌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당겨서 찍어주면은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죠. 이건 제가 보내줬던 사진이군요. 제주공항에서 그 게이트, 2층 게이트에서 보면은 한라산이 보이는데, 제 1년 반 동안 이 한라산 본 적이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매주 출강을 하는데도. 안 보여요. 항상 구름에 가려져 있거나 흐리거나 맑은 날이 거의 없는데 이날 유일하게 한번 봤던 날이라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했고요. 제가 묵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지난주에 그때 비 올 때 찍어 촬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비 올 때 실외 촬영을 하면은 색이 진하게 나옵니다. 우리 어떤 사물이든 정물이든 물에 젖으면 진해져요. 물이 쨍쨍한 날보다 흐린 날이 훨씬 색이 더 진하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사계절 촬영하고 있다는 펜션. 또 흐린 날 촬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25년 됐습니다. 이제 24년 됐나? 24, 5년 됐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이렇게 그 주변을 촬영을 해놓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날 차를 막히 돌아가는 길에 그 전날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도 너무 파랗고 촬영한 하늘 사진이고요. 이런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진을 어떤 목적이든 사진을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드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핸드폰으로 많이 다루게 되고 어플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 카메라 어플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점점 익숙해져 가십니다. 사진 찍는데 보통 이제 초심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다뤄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이 핸드폰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게 예전에는 카메라 들고 다녀야 하는 특정 사진 뭐 동호든 아니면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그냥 이 가벼운 핸드폰에 다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하다니까 꺼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핸드폰 사진의 장점이겠는데요.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색온도입니다. 같은 조명 안에서도 조명과 색깔이 다릅니다. 이건 같은 조명이에요. 근데 이제 카메라에서 조정을 했을 때 보통은 이 조명입니다. 백열등, 색온도가 약간 오렌지빛 좀 높은 경우 이렇게 나오고요. 낮은 경우죠. 그리고 색온도가 높을수록 파래집니다. 형광등 그리고 어떤 주광등 사실 같은 조명인데 카메라에서 모드를 조정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온도가 바뀌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겠고요. 이런 도표들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맑은 날이 이 정도 부분에 있다고 하는데 아까 그 파란 하늘 나왔던 부분 그날은 색온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옛날 필름 카메라 들 때 필름 사면은 거기에 색온도가 적혀 있는데 보통 5500으로 기준을 맞춰져 있습니다. 5500이 기준이고 그거보다 낮아지면은 점점 색이 빨갛게 나오고요. 그거보다 높아지면 파랗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지금 노랗게 나왔는데 약간 녹색 기운이 드는 게 형광등이겠고요. 텅스텐이라든가 백열등고 촛불은 더 빨갛게 나오고요. 색온도라는 부분인데 요즘 핸드폰은 이게 자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항상 주광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프로 모드를 사용해야 이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거는 옛날 필름을 다룰 때 아침부터 1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색감 차이가 별로 없지 않느냐 했지만 아침 9시 거하고 저녁 6시 거, 오후 6시 거하고 보면은 색깔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색깔 차이가. 1시간 간격으로 쭉 촬영했던 어떤 부분으로 활용했었고요. 이거는 예전 대학 다닐 때 교재로 한번 활용을 했던 부분이겠습니다. 조명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조명 첫 번째는 질감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앞에 메인 조명이 하나 있고 서브 조명이 있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조명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진짜 이렇게 맞춰놓고 있습니다. 하나 위쪽에서 하나 놓고요. 옆에서 하나 놓고 인물 촬영, 증명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내용이 다 끝나고 내일은 이 안에서요 증명 사진을 한 번씩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물 촬영, 정물 촬영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장님도 오실 때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증명 사진,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두 분 눈 촬영 나오시면은 사장님께서 사장님을 촬영해 주시고 사장님은 저 중개사 사장님 촬영해 주시고 해서 이 조명 세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거를 할 계획이 있고요. 이건 이제 스튜디오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라면 그리고 그 만두 촬영할 때. 조명을 이런 식으로 앞에 조명과 같은 비례입니다. 메인 조명 하나 놓고 서브 조명 하나 놓고 조명 두 개로 촬영하게 되는 부분으로 가장 질감 표현하기 좋은 기본 세팅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작가 작업실에 가서 촬영한 겁니다. 작업실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거실에다가 조명 두 개 놓고 의자를 촬영했던 부분입니다. 촬영하는 모습은 저렇지만은 나중에 팜플렛이라든가 도로에 들어가는 의자는 요 모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짝 기울기가 조금 이상한 느낌도 있네요. 그 만두 촬영, 조명 두 개로 촬영한 만두 촬영입니다. 메인 조명이 하나가 여기서 가고 있고요. 이 뒤에서 하나 오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유추하느냐? 그림자를 보면 됩니다. 그림자가 몇 개가 현성이 되어 있는지. 자, 이것도 같은 조명이고 뒤에다가 배경지를 비스듬하게 놓고 그 위에서 촬영한 부분이겠고요. 아까 그 선식 재료, 같은 곡물들을 다 갖고 와서 바닥에 놓고 촬영한 부분이고 폐백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명 그 세팅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겠습니다. 저 이번 식당에 가서 촬영을 한 건데요. 식당에 이 조명을 들고 갔습니다. 이런 우산 조명 두 개를 들고 가서 앞에 상차립을 해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복사 촬영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똑같이 내렸습니다. 빛을 한쪽으로 강하게 주거나 그런 거 없이. 근데 보통은 한쪽 빛을 강하게 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좀 입체감이 살아나는데 이때 촬영할 때는 그냥 골고루 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촬영하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복사 촬영을 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 촬영.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반찬은 똑같고 가운데 메인 메뉴만 계속 바꿔가면서 촬영했던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이 아마 오리 무슨 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대찌개, 이거는 스튜디오로 재료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재료 세팅을 해서 촬영한 부분이겠고요. 앞에 조명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뒤에 있는 조명을 더 세게 했습니다. 역광 촬영이 되게끔요. 그래서 앞에 부분보다는 뒤에서 때려주는 조명을 좀 더 강하게, 그림자가 앞쪽에 좀 더 모여져 있고 뒤쪽이 환하게 만들어져 있죠. 공예 작품입니다. 이건 한지공예 하시는 작가 작품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조명 이쪽에서 조명 하나 이거 조명 하나 있는데 이쪽 조명을 좀더 세게 넣었고 이쪽 조명을 좀더 살짝 넣고 뒤에 그림자 안 생기게 한 그런 부분이 같은 조명 아래에서 촬영한 부분이겠고요. 도자기도 그렇고 자 이거는 그 편의점에서 파는 페리로시 초콜릿입니다. 이거를 배경에다가 빨간색 색지 도화지를 깔고 그 위에다 놓고 촬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이 나오는 부분이죠. 뭐 어떤 주문을 받아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찍어봤던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사 촬영인데요. 복사 촬영은 보통 인쇄물 지금은 스캐너가 있어가지고 대고서 그냥 놓고 받으면 되는데 액자를 촬영을 하거나 혹은 네이버 이제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 보내라고 하잖아요. 스캐너가 없는 경우는 핸드폰으로 찍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그냥 대충 찍어도 핸드폰이 잘 나오긴 하는데 반사를 없애는 방법 보통 이렇게 이런 복사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제품 양쪽에다가 각도를 정확히 맞추는 겁니다. 45도 내외로 맞추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 촬영하는 크기에 2배, 1.5배 이상 떨어져야 돼라 떨어지게 촬영을 하고요. 지금은 자동 노출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노출을 9개 뭐 군데를 다 노출을 재 가지고 평균값을 내는 겁니다. 평균값을 내서 뭐 조절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 맞춰지는데 옛날에는 구석구석 그 빛이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다 측정했다라는 겁니다. 넓은 장소에서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 두 배를 떨어뜨려야 돼서 여기는 굉장히 큰 스튜디오는 아니고 전시장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한 전지 크기라면 A1 사이즈 80cm, 64cm 그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자리에 놓고 역시 양쪽으로 조명을 써서 복사 촬영한 부분 가운데 빛이 반사되지 않게 촬영한 거겠고요. 직지박물관에서 촬영한 직지 국내 원본입니다. 복사본 국내 하나밖에 없는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좀 비틀지 않나요? 복사 촬영의 어떤 중요한 점은 반듯하게 촬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맞춰서 촬영하는데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후가공에서 반듯하게 바꿉니다. 반듯하게 바꾸고 색깔도 조금 더 누리끼리하게 그래야 더 진짜처럼 앞에 거는 살짝 약간 좀 바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내내 같은 반사 작품을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찍어도 촬영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액자 같은 경우는요. 그때 촬영하는 게 카메라 앞에다가 이게 우드락이거든요. 우드락 놓고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찍으면은 카메라 렌즈밖에 안 나오는데 작품의 렌즈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촬영했을 때는 촬영자인 제가 보여요. 근데 그 앞에 검은색 판이라도 하나 놓고 찍거나 아니면 촬영하는 데가 어둡거나 그러면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조명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액자를 촬영하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우드락을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촬영한다라는 부분이겠고요. 다음으로는 자연광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좋은 광질의 빛은 햇빛입니다. 뭐 이 조명을 아무리 비싼 걸 쓴다고 해도 햇빛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실내 조명은 촬영자가 의도하게끔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각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반사치라든가 햇빛은 그 시간대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아침 10시 정도에 촬영한 부분이겠고요. 혹시 사장님들 자연광에 촬영한다 그러면은 사업장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전 10시 전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4시 전후 12시나 1시 이때는 햇빛이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그림자도 잘 안 나오고요. 그냥 너무 쨍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실내 촬영할 때는 흐린 날이 더 좋긴 합니다. 그 뒤에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햇빛에서 촬영할 때는 이 노출 브라켓팅이 필요한데요. 자동으로 찍을 때는 이게 그냥 무슨 자동으로 되는데 프로 모드로 촬영할 때는 이 노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밝게, 조금 어둡게.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 찍고 조금 밝게 하나 찍고 조금 어둡게 하나 찍고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라면 밝게 찍으면 이 밝은 부분이 살짝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두운 부분은 좀 잘 안 나오고요. 근데 어둡게 찍으면은 그런 데는 나오는데 또 밝은 데가 더 뭉개지고요.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간치를 카메라가 알아서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물이 어떤 거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걸로, 최종적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요즘 카메라에는,
자동으로 노출 브라켓팅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설정만 해놓으면은 그 수치만큼 세 장이 한 번에 찍히는. 자, 요거는, MBC라고 쓰이는, 대전 MBC 건물인데, 그냥 봤을 때, 그냥 찍었나 보자,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빠듯하게 나오려면은, 후가공을 하거나, 혹은, 이런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쓰거나, 그게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빠듯하게 안 나오잖아요? 보통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위에는 작아 보입니다. 위에는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 밑으로는 넓게 나옵니다. 이거를 보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후보정을 해서 저 기울어진 기울기를 반듯하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건물이 반듯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은 길 건너가서 찍어도 됩니다. 길 건너가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길 건너지 않고 바로 앞에서 찍었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길 건너가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앞에서 찍고 나중에 반듯하게 보정을 한 거죠. 저게 원본입니다. 원본 역시 약간씩 기울어져 있어요. 왜? 이 좁은 골목에서 뒤로 나가서 찍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길을 건널 수 없는 부분일 때는 그냥 찍고 나중에 후보정을 하는 겁니다. 역시 달라진 게 많이 있죠. 일단은 반듯반듯해졌고요. 전기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의 사진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넓게 찍은 겁니다. 광각으로 넓게 찍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자르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촬영을 해놓으면 물론 아주 처음부터 기획을 잘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촬영해도 되겠지만은 그 나중에 생각할 때 옆에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넓게 찍어놓고 중심부 3분의 1 지점에 간판 오게끔 해주고 그런 의도로 촬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 촬영하는 부분인데요. 실내 촬영할 때 자, 정중앙에서 대칭으로 찍은 겁니다. 가운데 1.2C로 해가지고 천정 크기와 바닥 크기 양쪽 벽의 글을 동일하게 찍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변화를 준다면은 3분의 1 지점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면이 나와요. 그럼 한쪽 면 좀 더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쪽 벽하고 양쪽 벽은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중계사 사장님이 촬영하신 것처럼 정면도 찍고 약간 옆으로 비켜나와서 옆면도 찍고 자, 찍을 때 수평 잘 맞춰주고 수직도 잘 맞춰주고요. 천정과 바닥의 공간을 동일하게 잡는 겁니다. 이거를 넓게 촬영하고 나서 그 동일하게 비슷하게끔 자르면 돼요. 트리밍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밤에 찍은 겁니다. 밤에 찍어서 이쪽에 이 천정이 유리 천정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별다른 반사가 없고 요거는 낮에 찍었습니다 했더니 천정에서 요 빛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도 이쁘겠다 싶으면은 그 시간대를 기다렸다 촬영하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유리 통창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은 그냥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 요 사진도 내내 실내 사진인데 보면은 천정이 유난히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자, 이거는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게 되게 넓게 나왔지만 이 공간이 여기서부터 한 저 앞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찍으면은 한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 촬영하는 방법이 핸드폰 어플에 파노라마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조금 한 15도 정도, 30도 정도만 돌리면은 내가 바라보는 정면과 측면이 같이 찍히는 겁니다. 물론 이 뒤에까지도 더 돌리면 뒤도 다 나오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공간이 너무 왜곡이 됩니다. 너무 확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한 각도로 촬영한 부분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이론이 금방 끝나지 않았나요? 자, 물론 이제 사장님께서 사장님들께서 사진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